예방접종, 예방주사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봤고요. 계속해서 대상포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면역력 떨어뜨리는 과음, 흡연, 스트레스는 근물이다. 심 교수님. 네, 다들 잘 아실 겁니다. 그럼요. 뭐 먹기에는 좋고 그렇지만은 몸에는 나쁜 거죠. 그 흡연이나 음주 자체가 몸을 그 자체가 몸을 나쁘게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요즘 직장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음주나 뭐 흡연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는 그 젊으신 직장인들도 대상포진이 잘 걸리시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면역력을 유지를 시키시고 문제가 없으시려면 음주나 흡연을 되도록이면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뭐 과음, 흡연 스트레스야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다 안 좋으니까 그럼요, 조금 예.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. 면역력을 높이는 살코기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요. 네. 아~ 뭐 이건 뭐 고기, 채소, 뭐 스팸, 뭐 삼겹살 뭐든지 잘 먹어야 예 대상포진이 도망간다 이 말씀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간혹 보면은 아 이거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많이 먹어라라고 이제 추천 옆에서 받기도 하고 선전되는 것들도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는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왕창 면역이 좋다는 거 먹어서 절대로 면역 시스템이 좋아지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복잡한 것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비타민, 미네랄 다 골고루 드셔야 되고요. 약간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면역 세포 자체가 단백질입니다. 그래서 굳이 살코기가 아니더라도 뭐 닭 가슴살도 괜찮고 생선도 괜찮고 두부랑 콩도 괜찮아요. 단백질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매 끼니 조금씩 챙겨 드시는 거 필요합니다. 예, 잘 먹겠습니다. 예. 선생님, 먹어야 가공육보다는 돼. 살코기 위주로 드시랍니다. 예. 눈에 보이는 대로 먹습니다. 저는. 살코기 위주로 꼬박꼬박 챙겨서 알겠습니다. 면역력 챙기시고요. 이제 잘 먹었어요. 그러면은 뭐가 남았을까요? 잘 자는 게 남았겠죠. 그 내용입니다.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숙면을 꼭 취해야 된다. 야. 이제 잠이요.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몸과 마음에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잠을 못 자는 경우, 잘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걸 바로 수면 박탈이라고 하는데요. 수면 박탈이 되면 면역력이 엄청 떨어집니다. 그래서 대상포진이 잘 바이러스가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. 대만에서 한 13만 명 정도를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자는지를 보고 한 7년을 추적 관찰 했어요. 그랬더니 평균적으로는 잘 못 주무시는 분이 대상포진이 걸릴 위험이 한 23%뿐이 증가 안 했는데 네. 나이가 많을수록 이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노인분들은요. 이게 무려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우와. 그래서 사실은 밤에 꿀잠 자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대상포진의 예방약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.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참 뻔한 말 같지만 이번에도 그러니까. 적용이 되는 예. 정답이었습니다. 네. 계속해서 대상포진 예방과 대처법 마지막은요. 이거예요. 대상포진 골든타임 72시간을 놓치지 마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 좀 심상치 않다, 신경통과 같이 온다 할 때는 좀 대상포진을 의심해보라고 하셨어요. 네, 연구에 의하면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긴 후에 72시간 안에 빨리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을 해야지 치료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네. 하지만 뭐 아주 심하게 대상포진이 생겼다든지 얼굴에 생겼다든지 사실 이 72시간 이내에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저는 뭐 심혈관, 뇌혈관 질환에만 골든타임 있는 줄 알았더니 대상포진도 72시간 꼭 그러네. 기억해 주시고 네. 72시간 전에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병원 가는 거 좋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 네. 자, 10시 55분 지나고 있고요. 여러분 주시는 질문들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대상포진이랑 독감 예방접종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? 박 교수님. 네, 됩니다. 대상포진이랑 독감 같이 맞으셔도 되고요. 어떤 분은 올해 아직 독감도 안 맞으시고 대상포진도 안 맞으시고 폐렴도 안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. 물론 세 개 같이 해도 됩니다. 암치료 예정 중이시거나 외국에 나가실 분들은 같이 해드리기도 하는데요. 이럴 경우는 이제 제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선은 폐렴이랑 독감을 먼저 해드리고 다음에 오실 예. 때 대상포진을 맞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네.
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.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 교수님. 네, 예방접종은 아이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성인도 예방접종 꼭 필요합니다.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독감, 대상포진, 폐렴, 그리고 파상풍 안 맞으신 분들은 병원 가실 때마다 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네. 조 교수님. 몸에 한쪽만 따라서 뜨끔뜨끔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.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심 교수님. 네,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에 집에만 움츠려 계시지 마시고 적절한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면 면역력을 증강시키셔서 대상포진에 안 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